아이고. 너무 가까이서 쏴가지고 우리 애가 맞아 죽었죠? 아, 어디서 이렇게 화살을. 아, 진짜 잘라줘야 되는 거. 오호, 피해. 빨리 이거 성문 여는 수밖에 없어. 아야. 어디지? 여긴가? 돌만 맞지 말자, 돌만. 돌. 돌 떨어지는 것만 맞지 말자. 그죠? 어? 벌써부터 도망가는 애들이. 도망가는 애들은 어쩔 수 없고. 빰빰빰빰. 아, 확실히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이전 버전에서는 방어템을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풀템을 맞춘다고 해도 현실 난이도로 세팅을 하면 한 방 컷 내지 두 방 컷이었거든요. 질이 말도 안 되게 들어왔어. 근데 지금 여기 1.5.7 버전을 딱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일단 제일 좋고 비싼 템을 딱 장비를 하니까 데미지가 딱 적게 들어온다는 게 확실하게 체감이 될 정도로 밸런스가 잡혔죠 지금. 이게 정상이지. 방템을 최고로 좋은 걸 맞췄는데도 한 방 컷, 두 방 컷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타코니아성 바르문트한테 주도록 하죠. 이거 솔직히 내가 가졌다가 주는 게, 내가 가질 수 있으면 가지고 그 다음에 바르문트한테 하사하는 게 관계도가 훨씬 더 잘 올라가거든요. 투표로 주는 건 관계도가 그렇게 잘 안 올라. 잠시 대기. 아타코니아성 주인은 내 이름이 없죠. 결국엔 줄 수 있는 거는 바르문트한테 주죠. 이렇게 되면 그냥 바르문트 줘야겠다. 이거 외교
부분 모두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내가 점령한 성과 도시를 내가 마음대로 내거할 수가 없어. 그 부분이 좀 문제죠. 뭐야? 뭐 잡았다 저거. 와, 얼추 밑했나 보네. 웬일이람? 또 얼추 비슷했나봐요. 얘네도 군단끼리 부딪혔는데. 뭐야? 아미타츠 아니구나. 아까 그거구나. 이거 저, 자꾸 이거 식겁하게 만들어. 이거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그건 여전히 계속 꺼있죠. 레소스성 수비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타코니아성 궁성 걸렸죠? 이렇게 바로 궁성이 걸린다고? 현재 또 471한 병력을 모아서 왔어. 궁성 들어갔다. 하여간 빤스런. 안돼 안돼. 병력 넣어줘야 돼. 엘마리스를 보유 중. 이거 좀 잘라야겠다. 잡아 잡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빠진다 빠진다. 이쯤 이쯤 이쯤. 아, 야, 순맵인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그 맵이야. 좋아. 좋아, 좋아. 기병대를 들이받아? 영주 같은데, 영주 같은데. 됐죠? 되돌았는 장소에 지금 궁기병 회오리 한번 돌려보고 싶긴 하다.
아, 오는구나. 바로 빼야지. 하지만 무리하지 말도록 하죠. 계속 공성을 이어 나갈 거기 때문에 공기병 회오리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무리하지 말자. 이 맵은 진짜 개꿀이다. 이쪽에 된다면 병대가 제대로 들이받았죠 지금. 근데 기병대 제대로 들이받으니까 그냥 반이 그냥 녹아내리네. 쟤네 입장에서 우익이죠 이쪽. 했어야지. 이거 영주? 아이고! 했으면 안 되겠다. 딜이 많이 박혀. 약한 애들 상대로 저렇게 맵이 좋으면 안 되는데. 먹을 게 없네요 하나도. 귀족 병종조차도 없어. 배추. 자, 이러면 다음에 먹을 게 뭐냐? 이거 먹으러 가야 될 듯? 이거 먹고 페르토기아 먹고 라게타까지 먹어버릴까? 아 근데 이러면 바타니아랑 전선을 딱 맞닥뜨리는 건데. 아 서우제오과 화친? 아직 안되죠. 이거 하나만 더 먹고 오면 또 모를까. 서부제국 살려두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왼쪽에 아세라이랑 위에 바타니아를 전선에 두는 건 솔직히 아직 조금 이르거든요. 요것만 하나 더 먹고. 뭐랄까?
날 밝으면 들어가도록 하죠. 들어가죠. 이거 들어가서 이거 먹고 저거 화친 제한 눌러서 화친 한번 하도록 하죠. 와, 투덕기 봐, 미쳤다. 내려야 돼. 내려서 해야겠다. 얘들아, 활 쏴라. 화력으로 밀어붙여, 이런 건. 쏘는 거 개재밌고. 귀족 활로 보니까 활 쏘는 맛이 진짜 제대로네. 살다 넣고. 그냥 성문 뚫어, 성문 뚫어. 괜히 저 성벽으로 올라가도 깝치다가 죽지 말고 성문 뚫어, 성문. 이거 돌려. 우와, 패딩을? 우와, 우와, 우와. 너 평민, 농, 신병주제에 나라. 나랑 몇 합을 겨룬 거야, 저거.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거 잡아야 돼. 안 된다. 너는 내가 잡는다. 계속 뛰어다녀야 돼요. 이거 그 뭐야? 운동 능력? 그거 올리려면.
화해할 시간입니다. 여기 성을 먹었기 때문에 화해하죠. 나쁘지 않아, 이건. 성관리, 여기 민병대훈련을 바꾸고 떠나죠, 여기. 이러면 전쟁이 없으니까 보내. 얘네들이 집이 다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내가 가질 수가 없네. 한계도는 일단 다 좋아. 근데 왜 바르문트를 주자고 하는 거지? 바르문트 주죠. 뭐 그렇다고 안줄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는 줘야 되는데. 자, 가문 애들. 일단 이렇게 가죠. 딱이죠. 성 하나에 도시 두개 빼서 먹었으면. 후대 상단 세개잘 운영되고 있고. 회의 한번 들려줘. 여기는 도형도 9천 넘었네. 민병대 훈련에서 관계 시설로 바꿔주고 민병대 240이요. 신병 애들 됐어, 필요 없어. 아메타치스로. 이러면 거의 맵의 중심, 제국 라인의 중심에 왕국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북부를 살짝 갉아먹을 때가 됐다. 플랜 하나 영입할까? 아, 근데 영입해서 줄 여분의 성이 없어. 영입하면 바로 영지를 주긴 해야 되거든요. 뭐 여차하면 뺏어서 주지 뭐. 이게 문제야. 이래서 외교 부분에 이제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모드가 필요한 부분인데, 왜냐면 저 투표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되거든. 내가 이제 못 먹어. 아직까지 근데 호환이 되는 그 외교 부분에 편의성 모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 볼 때. 살을 많이 당해가지고. 아, 맞아. 아, 사네오파 이거 대장장이 이거 생산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돈을 못 버네?
뭐가 좋을까? 도자기 공방? 도자기 공방 한번 할까? 얼마 수익률? 수익률 그래도 한 300원대 나오면 잘 버는 건데. 아, 이거 돈이 아 이제 플러스가 됐네. 얘 도구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그러죠? 나 도구가 있나 지금? 도구 12개밖에 없는데? 뭐 도구를 막 25개씩 달라 그러니까 도구를 언제 모아? 도시에 두세 개밖에 없는데 있어야 겨우. 와, 근데 아까 나게타 공성전에서 병력 한번 갈려버리니까 유지가 안 되네, 병력이. 여기서 좀 뺄까? 레소스성 수비대 좀 많은 것 같은데? 조금 티어 높은 애들 빼도록 하죠. 수비대가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신병이 엄청 많구나. 4티어 이상 되는 애들은 다 빼도록 하죠. 용병 애들은 냅둬. 아, 그런데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신병을 좀 뺄까? 아니야, 냅두자. 이 정도로 빼자, 그냥. 거의 뭐 차이가 없는데? 나 상단 3개인데? 아, 토리오스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아닌데, 그 근처라는 거 아니야, 결국? 여기. 아, 여기 있다, 3개. 에피크로테 한번 드릴까? 자, 이제 한담 아, 쿠자이트랑 북부랑 겁나 싸우나 봄? 남부도 싸우나 본데? 쿠자이트가 북부랑 싸우고 있고 남부가 스터지아랑 싸우고 있어. 와, 스터지아가 여기까지 이제 내려온다고? 스터지아 지금 잘 먹고 잘 사네? 남부는 지금 아세라이한테 많이 뺏겨가지고 땅을 힘들어 보이고.